이제 3위를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막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예. 바로 3위. 3위. 비파나무. 비파나무. 3위. 서준의 스승 유이태가 위암에 걸렸을 때 비파나무 먹었다. 과연 비파나무는 위암에 탁월할까? 이게 이제 위암을 다스리는 나무라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모과. 네. 일본에서 모과로 이게 불려지는 건데, 이거는 저는 목에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과는 원래 목에 좋아요. 근데 이게 암 뭐 억제하는데 똑같이 하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저도 듣기로는 이게 뿌리부터 잎까지 다 좋다고 들었어요. 열매도 많이 먹어요. 네. 자, 요것도 차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들레. 약간 쭈쭈한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이건 뭘? 아니, 박형원 선생님, 네. 이게 그 허준 선생님 스승이신 그 유지태? 유지태 아니에요? 유지태 씨는 영화배우 아세요? 유지태 영화배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그 드시게 해갖고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양원준 씨. 네네. 유인태 씨는 드라마에서는 스승이지만은 허준 씨의 훨씬 후배 사람입니다. 아, 네, 말씀하셨듯이 원래 유이태라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유이태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허준 선생님하고는 동시대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상에서 나오는 유이태가 이 드라마가 문제가 많다니까. 드라마가 역사를 바꿔버려. 우리 그 비파협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대한암학회지에서도요. 암의 그 저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비파협의 우르솔리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바로 암을 억제하는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암에 쓰는 것이 아니고 만성기관지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 질환에 진해 거담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이 비파 열매가 또 한동안 또 뭘 유행이냐면 남자분 정력에 좋다고 또 아, 진짜 유행이시지? 사실 이제 비타민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랬네.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암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뭐 네. 허위방송 된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지금 비파나무에서는 그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또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또 있어요. 예. 이 아미그달린은 사실 1845년 정도 러시아 때부터 항암치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뭐 효능이 있다 이렇게 집대성이 되면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항암치료로서 공인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공인은 안 됐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얘기는 네.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이게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네.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비파협을 한약재로 많이 썼고요. 네. 비파협 자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뭔가 독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레는 안 먹는데 사람은 먹어서 큰 해는 없어요. 약 중에서 벌레가 먹지 않는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걸 보통은 약으로 씁니다. 근데 일부 약은 사람이 먹어서 죽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그런 항암작용이 있다고 볼 거나 암에 걸리면 다른 병하고 다른 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사율이 워낙 높은 경우고 지금 한국인 사망 원인 1등이 암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암에 좋다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런 음식은 없거든요. 예. 암에 2대 특징이 있거든요. 죽는다라는 것과 통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런데 암 환자가 뭘 먹고 기운이 좀 나고 컨디션이 좀 개선이 되면 그걸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